자, 64페이지 통치기능서류. 자, 우리 오늘 했던 내용을 잠깐만 한번 봅시다. 예습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수험가에서 가장 유명하게 인용되는 심리학자가 예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억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는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됐어요. 3일, 일주일, 3개월.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을 접했는데, 3일 안에 한번 보고 다시, 일주일 안에 한번 보고, 3개월 안에 한번 보면, 평생 그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저를 다시 만나려면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만약 예습을 안 하시더라도 그 전날 자기 전에 아니면 중에 이렇게 그냥 신문 넘기듯이 이렇게 빨리 한 번이라도 보고 와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 한 내일 당장 30분 정도, 오늘 우리 진도 나갔던 부분 있죠. 지금은 안 많지만 진도 나갔던 부분을 그냥 쭉 그막 글로 쓰고 외우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다시 보라는 거죠.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1829년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누구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승리자에게 전리품이 속한다면서 무슨 주의? 역관주의가 있었고, 그게 1881년 어느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1883년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상한 법을 만들었죠. 바로 펜들턴이 만든 법, 펜들턴 법이죠. 실적주의가 정착됐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의 안 하니까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치행정 매론론, 정행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행 이원론으로 해서 행정은 관리다면서 무슨 관리론? 행정 관리론을 주장했죠. 근데 사실 행정 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법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죠.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조직이면, 여기는 기업 조직, 여기는 무슨 조직? 행정 조직. 그런 뜻이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다음 중 과학적 관리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놓기도 해요. 경영학 문제인데 행정학에서 놓는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도 경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합시죠. 그럼 뭐라고요? 행정 경영 매듭론 일반론이죠. 그래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을 뭘로 봤다? 기계로 봤다. 대표적인 학자가 3명 있는데 한 명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치됐든 간에 외제 자동차 한대 있죠? 무슨 자동차? 포드 자동차. 포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사람 또는 학파, 앞으로 그래서 그냥 SM이라고 쓸게요. 알았죠? 수만.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과학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Scientific 관리 Management SM. HR은 Human Relation 인간관계로. 자,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될 때 무슨 실험? 호손 실험이죠. 호손 실험의 핵심 주장은 뭡니까? 그렇죠. 인간은 무슨 인? 사회인이다. 무슨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가 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역사에서 봤죠? 1929년 10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서련 생일보다 내가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맨날 강의할 때마다 해야 됩니까? 자, 자, 여러분. 행정은
관리라고 했는데 요 이후에 좀 잡자.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대공황 무슨 실패? 시장 실패.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수요? 케인즈의 유효 수요위로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을 우리가 봤던 거죠. 어? 그래, 자, 자, 자. 아까 결정한 누구 거라 그랬어? 정치 거라 그랬잖아. 행정은 집행이라고 얘기했죠. 관리라고 얘기했죠. 비즈니스 라이크라고 얘기했죠. 근데 통치 기능을 수행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 이제 부집합이 생긴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은 대통령이 결정자입니까? 집행자입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집행자이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결정자에 가깝죠. 장관, 차관은 어떻습니까? 이쪽 사람들도 결정자에 가깝습니다. 상급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거죠. 동사무소 가면 맨 앞에 보이는 사람이 9급 아니면 8급이에요. 한 줄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 7급이고 동사무소 동장님이 6급입니다. 다르게 맛이 들어볼게요. 9급에서 6급 올라가려면 32년 걸려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급으로 들어가면 5급을 달 확률이 3%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설명, 요거 설명해야 되니까. 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공개 경쟁 채용 있죠. 이걸 보통 줄여서 뭐라 그래요? 공채라 그러죠. 그럼 요거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별취업이라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이 표현 이제 안 쓰죠. CPA 변호사만 뽑는다 그러면 공개 경쟁 채용이 아니죠.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사람들 채용하는 거잖아요. 옛날 특별취업이라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을 느껴져요? 부패, 뇌물, 뭐 비리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요? 공식 명칭이니까 외워야 돼요. 경력 경쟁 채용이에요. 느낌 있죠? 경력자들만 한 명 뽑는데 10명 오면 경쟁 채용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라고요? 경채라고 해요, 경채. 앞으로 뭐라고요? 공채와 경채로 바뀌었어요. 특채라 그러면 옛날 사람이야. 파출소 있어요? 없어요? 파출소 없죠? 동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동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야. 이름이 바뀐 적이 있는데 매점장에 가서 동사무소 이래봤는데 너 언제쯤 사람이니? 동사무소 없어졌어요? 주민자치센터. 아마 이름 주민 지금 자치지원센터가 또 이름 또 바뀌었어요. 동사무소 없습니다. 그럼 표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공채는 다시 종류가 여러분이 하는 9급 공개경쟁체험과 7급 공인체험과 5급 우리 일반 상식으로 뭐라 그래요? 고시라고 그러죠. 행정고시라고 해야죠. 차이는 여기는 객관식 시험만 보는데 얘들은 주관식 시험까지 보죠. 그래서 요렇게 나눠주면 6급까지는요 그냥 집행계층이고요. 5급, 4급이 관리계층이고 1, 2, 1, 3급이 정책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결정자에 가까워요. 결정자에 가깝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행자에 가까워요. 자, 만약 여러분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
입법은 결국 정책 결정이죠.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안이 100개면 우리는 여러분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안할 수 있죠. 의원도 발의할 수 있죠. 100개 중에 몇 개가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 같습니까? 아세요? 그네 아빠 시절 유신시대에는 90대 10이었어요. 우리는 입법부가 아니라 어떤 부? 행정부가 국가 기능을 압도합니다. 지금 60대 40 정도 됐어요. 자, 정책 결정 기능을 누가 더 많이 수행합니까? 입법부보다는 어느 부? 행정부가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국가인가요? 행정국가죠. 그래서 행정국가.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정책 결정을 다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장차관 1상급 고위공무원들은 소속은 행정부지만 무슨 기능을 수행해요?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죠. 자, 이 삐껍친 부분은 정치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네요. 정치와 행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환적이고 중첩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이 영역을 정치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통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통치는 결국 정치와 행정이 서로 교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그러면 자, 통치 기능설은 정치 행정 몇 언론이에요? 이언론이에요? 일언론이에요? 그렇죠. 정치 행정 일언론이죠. 그래서 책 보시면 64페이지 대공황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이후 극복을 위한 정책 결정 뉴딜 정책이죠. 수행하기 위한 행정을 지지하는 것이죠. 뉴딜 정책은 케인즈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 실시한 경제정책이죠. 테네시강 개발계획이 대표적인 거죠. 내용 동그라미봐. 정치와 행정은 순환적이고 중첩적이다. 정치와 행정의 교집합을 통치라고 했다. 무슨 기능설? 통치 기능설. 디현 앱정입니다. 디모건 현. 현대정치와 행정. 앱정. 애플비는 앱. 뭐? 정. 정책과 행정. 이걸 제가 왜 외울까요? 네, 맞았습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칼로 그냥 출제자가 그냥 찔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데 너무 표현이 가격했나요? 취소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바꾸면 참 그죠? 지저분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안 나오겠죠. 나눠봅시다. 공헌. 됐죠? 동그라미 2번 끝에 무슨 국가? 행정국가 비출장. 자, 행정국가와 같은 말은 자 갑시다. 네 개를 써야 돼요. 준비됐죠? 자, 그러면 행정국가는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입니까? 당연히 큰 정부죠. 정책 결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무슨 정부? 큰 정부. 큰 정부라고 쓰시고. 자, 소극 국가입니까? 적극 국가입니까? 그렇죠. 적극 국가죠. 적극 국가. 자, 아까 있죠. 그 우리 맥락에서 봤던 게 뭐였어요? 엄청 못생긴 비버리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엄청 못생 진짜 안 찾아봤네.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자, 비버리지 보고서는 국가가 뭘 제공해야 된다? 국가가 사회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국가? 복지국가. 복지국가, 적극국가, 큰정부, 행정국가 같은 말이죠. 시험에 거기다 슬쩍 뭘 끼워넣어요? 입법국가 끼워넣으면 국가들의 성격 4개 던져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다음은 무슨 국가요? 입법국가죠. 입법국가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작은 정부, 최선의 정부다.
그럼 국가가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소극적. 아, 그럼 그 반대말이라고. 적극 국가의 반대말, 소극 국가. 큰 정부의 반대말, 작은 정부.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복지국가나 적극국가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정치 이념적으로 갑니다. 보수에 가깝습니까? 진보에 가깝습니까? 이런 복지를 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죠. 진보주의 또는 우파예요? 좌파예요? 좌파죠. 좌파. 좌파. 좌파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그냥 행정 그런 단어들하고 그죠? 연결돼서 시험 봅니다. 이렇게 도죠. 적극 국가와 관련 없는 것.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 귤리, 적극 국가. 어렵죠. 답은 귤리기죠. 나중에 봐도 되는데 여러분이 서치듯이 지나왔는데 귤리건 그죠? 행정관리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귤리기입니다. 귤리가 하고 방금 말했던 것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드디어 행태주의를 만나게 되네요.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반발. 다시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반발은 무슨 기랑설? 통치 기랑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정행배동론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인간을 기계로 보고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관리법은 틀렸다. 인간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무슨 주의? 인간관계론이 있고 이쪽은 근데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한 비판이 아니었다는 거. 왜요? 이거와 이거의 공통점이 아주 무시무시한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렇죠. 결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부려먹을 건가에 관한 연구죠. 당근과 채찍으로 부려먹던 배려가심을 우쭈쭈쭈쭈해서 야 더 열심히 일해.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본적 목표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허버트 사이먼 이분은 완벽하게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상식 무조건 기억해요. 1956년 여러분들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저도 어디 있는지는 몰라.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세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심오한 연구를 합니다. 바로 허버드 사이먼,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라는 세 명의 학자. 뭘 얘기할지 모르죠. 존 메카시 정도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듀링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남긴 그 논문, 그 논문에 대한 해답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논문 제목이 뭐야? How can machine think인가?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인간의 어떤 모델, 모델링, 오모스 휴먼 띵킹. 뭐에 대한 개념적이겠어요? 인간의 사고작용을 모델링한 거죠.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그 학회를 마치고 존 메카시가 그걸 무슨 진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을 개념정의한 세 명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겠죠? 그래도 누가 맨 처음 그 얘기했는 정도는 한 번쯤 얘기해주면 지적 우위에
전형적인 알시적 신잡이야. 쓸데없는 지식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왜 인공지능을 이 사람들이 개발했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나 저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물 사고 볼펜 사고 신발 사고 양말 사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물건 많이 샀는데 아, 이 베스트다 보다는 우리 와이프처럼 택배 배달받고 까보고 입고 에이 다시 빠뿜하고 여러분이 했던 결정 중에 후회 없고 깔끔하고 만족스러웠던 결정 그게 없었죠? 뭔가 좀 아쉬웠어?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아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결정을 하고도 후회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그러한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인간의 선택은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다. 아, 대단한 사람들이죠. 참고로 이 사람은 78년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행정학자의 영역을 초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개념을 안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이걸 만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완벽하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이런 개념이 탄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 사실. 이 개념, 이 여섯 글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노벨 경제학상.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죠. 최적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바로 그래서 의사결정의 이 사람은 합리성을 연구했다는 거죠. 어떤 관리 기법이나 관리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는 과학적 관리법은 행정 연구에서 틀렸고 그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결정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엄청난 사람이 정말. 그리고 허버트 사이먼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딱 사진 보는 순간 여러분도 다 느낄 거예요. 공부 엄청 잘하게 생겼어. 진짜 내 그림 하나도 못하고. 아 여러분들 스머프라는 만화 보셨어요? 아 본물 있구나. 똘똘이 스머프 있죠? 자랑차가는 또 똘똘이 스머프하고 싱크홀 그 98%야. 딱 보면 학점 깐깐하게 주는데 공부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그런 대학 교수처럼 생겼습니다. 이분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좀 또 다른 기억해야 됩니다. 허버트 사이먼의 연구 주제는 뭐라고요? 인간은 어떤 상태다? 제한적 합리성.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인지적 제약에 있다. 이해되죠? 같은 말이죠? 또 다른 여러분 행정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날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태다?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Bounded가 제한된 이란 뜻이죠. Rationality가 합리성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제한된 합리성 또는 Cognitive Limit. 인지적 제약이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 엄청 많이 만날 겁니다. 그 사람만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까? 이미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끝판왕을 요즘에 CFS 많이 보잖아요. 내가 헝가리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어디에 호텔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맨날 검색을 볼 필요 없고 호텔 컴 땡땡 거기서 뚜덕뚜덕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해주죠. 그 뒤에 알고리즘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 저도
아재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강의를 해도 인간의 인지적 제한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 시간 정도 거리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10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면 딱 봐도 아 여기를 차가 좀 빠르겠구나 했는데 어? 그래서 우연히 네이버를 눌렀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라는 거야. 인공지능 아직 많았네 이러면서 내가 원래 가던 길로 갔는데 그 다른 길로 갔던 사람 벌써 30분 전에 도착했더라. 인공지능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내일 다 피하면 알겠습니다. 그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요즘에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경우 엄청 많죠? 근데 이 사람의 연구 방법이 아주 묘해요. 자, 이 사람의 연구 주제는 딱 두 단어. 자, 무슨 제약? 인지적 제약.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요구리하게 하면 무슨 결정을 연구해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의 연구 방법이 아주 묘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학철학은. 이게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과학철학은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의 문제예요. 자, 타로샤만 과학이에요? 과학 아니에요? 왜 과학이 아니죠? 검증이야. 수업 미리 들었어요.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잘했습니다. 과학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이게 지식이고 논리고 이론이죠.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지만 천문학은 과학이죠. 어느 건 과학이고 어느 건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논쟁적인 거. 백조는 하얗죠? 과학 맞아요? 이제 이게 검증을 해줘야 되죠. 첫 번째 등장하는 과학 철학은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이건 논리, 이론은 실제로 증명해보면 되잖아. 백조 잡아봐! 봐! 하얗지! 오케이. 과학이네. 맞네. 논리 실증주의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전 세계 백조를 다 잡아보지 않는 한 그 진리나 이론은 잠정적 수밖에 없죠. 기납적이고 잠정적 수밖에 없죠. 반대가 바로 비판적 합리주의거든요. 이렇게 해볼까요? 흰색 아닌 백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백조는 하얗다. 비판이 가능하죠? 비판이 가능하다고. 그 다음 거는 통상과 패러다임이에요. 토마스 쿤이 말했던 어떤 패러다임이 하나 형성되어 있으면 과학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자 밑에 두 개는 행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요거 하나. 자 다시 논리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으면 과학이고 실제로 증명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과학과 비과학의 기준은 검증 가능성이죠. 흔히 쉽게 얘기하면 팩트가 페폭 아시죠? 페폭도 몰라? 아니지. 팩트가 있으면 과학이고 팩트가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즉 검증이 가능하면 과학이고 검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태도죠. 저는 종교를 보는 관점이 이쪽이거든요. 하느님 없잖아.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지 하느님 있다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참 문제긴 하죠. 뭐 근데 그 사람을 뭐 믿는다는 건 내가 반대 안 해요. 내 건축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지. 검정 가능성. 이게 과학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블랙스완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과 과학을 뒤집는 엄청난 충격적인 호주에 실제로 블랙스완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냥 검은 백주가 아니라 백주는 보통 하얗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기존 통념과 관념을 깨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블랙스완이라고 불렀어. 자, 그러면 봅시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극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양극화를 내태우는 진위계수가 0.25에서 0.3이 되었다. 1번이 과학이에요. 논리 실증주의 하면 2번이 과학이에요. 1번은 과학이 아니죠. 우리나라 착한 건물주 서장훈 씨 입장에서는 양극화가 심한지 모를 거 아니에요. 조현아 땅콩 같은 분들은 아버지가 돈 척척척 주니까 양극화 심한지 모를 거 아니야. 이걸 심하다는 표현을 객관화할 수 있나요? 근데 진위 계수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행정학에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사람 소득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이따 봐요. 우리한테 돈 하나도 없는 사람부터 잠깐만. 나 이 고소공공장에 있어. 그래. 이 창문이 없어가지고 내가 탁 부딪히면 그래서 국가진 않겠죠. 자, 우리나라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마늘까지 쫙 줄을 세워요. 그럼 자, 이게 만약에 자 보세요. 45도면 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날 때부터 딱딱 비례적으로 소득이 똑같이 늘어나는 거죠. 다시 45도선은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 보세요. 그 나라에서 한 명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게 선이 안 바뀌다가 마지막 한 사람 딱 마지막 더하면 쫙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45도선은 사람이 늘어날 만큼 딱딱 소득도 정비로 늘어나니까 완전히 평등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근데 현실은 이 정도로 되겠죠. 이걸 이제 알파, 베타라고 볼게요. 공식은 안 넣어, 감만 안 넣어, 감만. 진위 계수는 알파, 베타 더하기 하고 그걸 알파로 나눈 거예요. 너무 쉽고 감만 안 하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알파가 영역이 쫙 커져가지고 베타가 0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알파 분의 알파니까 1이죠. 근데 완전 45도면 뭐가 0이에요? 알파가 0이죠. 그러면 베타 분의 0이니까 0이죠. 답은 쉽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1, 1. 한 사람 1, 맞죠? 1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나게 불평등한 거죠. 답만 하면 돼요. 시험에 나왔다고. 진위 계수가 높아져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라고 발표했다. X? X지. 1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잖아. 한 사람이 가진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숫자는 이거 안, 근데 다시 1, 1, 1.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높아지면 소득 분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이거는 검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지. 왜요? 숫자니까.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는 되도록이면 계량화 하려고 하겠죠. 계량화 하는 겁니다. 계량.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대학생들 있으십니까?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한다. 논리 실정주의에서는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과학이 아니죠. 왜요? 나의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등록금이 30% 인상되었다. 이거 검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죠. 숫자니까. 작년 등록금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한다는 거나 양극화가 심하다. 행정수도 해야 한다. 는 뭐의 문제야?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논리 실정주의는 무엇은 절대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량화되어 있거나 수치화되어 있는 것만 연구한다고. 다시 그러면 논리 실정주의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딱 봐도 자연과학이죠.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는 시대 특별한 거 아니면 시간, 공간, 거리를 초월해 다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의 진이에게 이렇게 되거나 한국의 다음이나 결혼 똑같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도입하는 거라고.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뭘 연구한다고요? 가치판단. 그러니까 가치판단, 여러분 규범적인 거죠.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 당연하죠. 해야 하는 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건 연구 안 하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형태 유지하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연구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자, 시험에 떨어져서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죠. 근데 하품을 너무 많이 해도 눈물을 흘리죠. 인간의 행동은 A와 B가 결합된 행동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관찰 가능한 거는 A와 B 중에 어디예요? A는 관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 그러면 잘 보세요. 논리실정주의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B, 이걸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요. 바로 비헤이버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행정을 하면 이런 단어를 처음, 보통 여러분 형태라고 얘기하면 보통 형태, 종류 이렇게 요 형태로, 그게 아니라 뭐 행태, 따다시. 이건 학문 용어니까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자, 무슨 단어? 객관적이고 외면적이고 관찰 가능한 거죠.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객관적이고 외면적이고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뭐라 그런다? 비헤이버라고 그래요. 비헤이버. 이것만 연구하죠. 이것만 연구한다고. 이것만 연구한다고. 이것만 연구한다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A는 뭐라 그럴까요? 눈물을 흘린 의미와 의도죠. 내면이잖아. 인간의 내면이죠. 관찰 불가능한 거죠. 이걸 보는 이유는 이걸 이렇게, 그죠? B를 파악해서, 잘 들으세요. 이걸 이해하기 힘든데 A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이해 안 되는데, 논리 실정주의자들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가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요즘에 싫습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시 방금 제가 했던 문장 두 개가 있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관찰할 수 있죠. 이런 거 해보면 되죠. 왜 떨어질까는 뭐예요? 내면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뭐죠? 자, 자영업자 이영자 20대 지지율이 80에서 40으로 떨어졌다고. 영남에서 지지율,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론 조사를 해보면 여기 노죠. 이거는 value예요, fact예요. 그렇죠. 여기는 A예요, B예요. B. 자, 이제 해석해 보시죠. 왜 20대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자영업자의, 지금 A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분석하면 이 딱 한 줄 써주고, 에? 정치 컨설팅 이런 한 줄 써주고 2억씩 3억씩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자주 마시는 소주 참이슬 처음처럼 그 네이밍 하나 해주고 손혜원 국회의원이 얼마 받았어요? 참이슬 처음처럼 제가 알기로 10억짜리 네이밍이에요. 주공이 만든 아파트 휴먼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주공 아파트 주공 엄청나게 안 좋은 아파트의 대명사,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 지금은 휴먼시아니까 이름이 어디요? 좋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7억짜리인데 7억짜리 갑자기 그거 하고 싶어져? 저 처음처럼 그 소수 처음처럼 그 글씨가 1억짜리예요 이제 신영복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영국체를 만든 이분이 좀 만든 글씨체인데 가톨릭 대학 아닙니다 가톨릭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데 손희원씨가 이 글씨 저도 이 영국체 너무 좋아합니다 감옥에 그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20년 동안 계셔가지고 감옥에 살 일이 없으니까 역시 글씨 연습하셔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그 손희원 여자 국회의원 계시죠 아시죠? 그분이 누구한테 가서 그 글씨를 소주 이름에 쓰고 싶다 그랬더니 나 이거 너무 사실 이렇게 돈 같은 거 안 봤어 그랬더니 가톨릭 대학에 제가 알기로 1억을 연구기금으로 기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냥 보상가들이 하는 표현을 하면 그 글씨가 1억짜리예요 그 영복체 글씨 아니고요? 엄청 이쁜데 자, 딴 얘기고 자 해석해 보시죠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렇고 영남 원래 싫어했다 20대는 너무 페미니즘적으로 가니까 20대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책 처방으로서 뭘 해라 했는데 지지율이 쭉 올라가 어휴 그거 정책 컨설턴트는 그거 하나로 어떻게 그거 하나로 대박을 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이 수염을 한 이유를 아시죠? 수염을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속된 말로 하면 얍삽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 진행하면서 수염 한번 길러보시면 좋겠는데 그 선거에 3번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이긴 선거가 대통령 선거죠 수염을 기르라는 그 컨설팅을 받고 했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자 잡으세요 B를 먼저 파악하고 A를 해석해 들어갔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뭐만 연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해요. 맞죠? 그냥 객관적인 거죠. 계량적인 것만 연구하죠. 인간의 주관적인 거나 심리적인 것은 연구한다, 안 한다? 연구하지 않는다. 아? 근데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하는 원리 능률화에 향상시키기 위한 원리 이런 원리가 엄청나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가보세요 자기들은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얘기했는데 허버트 사이먼 보기에는 이 과학적 관리법의 과학은 완전히 과학도 아니다는 거예요 호드는 헤일러는 허버트 사이먼은 뭐라고 했냐 아세요? 자, 과학 논리 실증주의 과학이 위해서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을 세워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가설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수화 될까요? 그런 가설이 있다.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쭉 조사해 보면 되겠죠. 왜 여러분 담배 소송을 하면 담배 회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담배가 폐암에 결정적인 영향이란 것은 아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니, 담배 피는 사람 중에 폐암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아. 그리 말해버리면 담배 피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러네. 결정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형, 지금 담배 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참이면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거짓이면 다시 가설 2를 만들어서 또 검증을 하고 참여 그리고 안전 또 가설 3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과학적 관리법에서 야 이렇게만 하면 능률이 향상된다는 그 원리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부동산 투자의 과학. 과학이야? 아니죠. 허버드 사이먼은 이 포드 테슬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자기의 성공 경험을 그냥 부동산 투자의 과학과 같이 과학이라고 빙자한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게 과학이 아니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죠. 이걸로 하면 능력이 향상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시다. 64페이지 행태주의. 동그라미 1번. 행태는 관찰, 면접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외면적 측면 맞죠? 자, 외면적 위에다가 계속 위로 세 개를 더 써야 됩니다. 자, 객관적 쓰시고 그 위에 경험적 쓰시고 그 위에 실증적 쓰시고 맞죠? 인간 행동 중에서 객관적이고 외면적이고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을 말하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심리학의 행동주의와 달리 태도, 의견, 개성도 포함했다는 거죠. 태도, 의견, 개성은 내면이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했죠? 그냥, 자, 이영자, 이영자, 지지율 떨어진다. 끝. 시 아니라,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지 물어봤죠? 태도, 의견, 개성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내용. 자, 가치 판단 배제. 맞죠? 가치 판단을 안 하면 행정, 경영, 일원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이원론인가 아시겠죠? 정치와 가까워지면 행정, 경영, 정치와 가까워지면 행정, 경영, 이원론이지. 행정, 정치, 이원론이야? 행정, 경영, 이원론이죠. 다시. 요게, 자,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와 행정과 경영이 있는데요. 자, 행정 수도 이전이고, 공장 부지 이전이죠. 자, 여기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치행정 매도론 이론론이죠. 이렇게 하면 행정경영 이론론이죠. 자, 이렇게 봅시다. 정치와 행정의 성격을 강조하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면 행정의 정치성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정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그랬죠. 행정수도 이전 찬성에 반대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의 가치 판단이니까. 그걸 팩트로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기는 팩트, 사실의 문제죠. 논리 실증교는 당연히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교는 여기니까 행정, 경영, 매도론, 이론론이면 행정, 정치, 매도론, 정치, 행정, 매도론, 이원론이죠. 행정과 경영이 유사한 걸 강조하면 이쪽으로 땡기는 거니까 정치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 이원론인데 인정한 거하고 연구하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우드로 윌슨하고 허버트 사이먼은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고 주장했고요.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단 말 맞죠? 근데 정치고 B가 경영 영역입니다. 우드루 윌슨은 행정의 가치 판단 아예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허버트 사이먼은 생각이 없어요. 이미 통치 기능설이 이미 등장해가지고 행정의 가치 판단을 막 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자, 잘 들으세요.
인정을 했는데 연구는 안 해. 왜요? 가치 판단은 논리 실정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아이유 좋고 내가 선영 좋은 걸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좋은 거잖아. 그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 알았어. 네가 좋아한다니까. 뭐 내가 네 가치관이다. 네 취향이잖아. 이건 연구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둘은 비만, 즉 경영뿐만 연구하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하죠. 행정, 경영, 매듭론이에요. 유사하니까 이런 건 맞죠? 근데 요거는 좀 다르죠? 인정 안 하고 연구 안 한 거하고 인정은 했는데 연구 안 한 거하고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이버나 행정, 경영, 세 이원론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냥 이원론이 아니라 왜 세 이원론이라고요? 얘들은 행정의 가치 판단 영역과 가치 중립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인정을 했는데 연구 안 했어. 결론적으로 연구 안 한, 연구 분야 똑같죠? 그죠? 연구 분야 똑같잖아. 그래서 이원론이죠. 행정은 어디 부분만 연구해야 된다? 사실적인 경영의 관리의 영역만 연구해야 되는데 얘들은 인정도 안 했고 연구도 안 했지만 인정했는데 연구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이원론이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 놉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논리 실정주의 밑줄짝.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동일하게 연구합니다. 4번.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공통점 강조한다. 옆에 쓰세요. 자, 그러면 행정경영 공공과 사기업의 공통점이니까 행정경영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행정과 경영이 유사한 거니까 이원론인데 새 이원론을 써야 되죠. 됐죠? 행정, 경영, 세 이론론. 원리주의 비판. 동가 1번. 행정관리 원리 주장한 능률 향상의 조직 원리는 마치 속담과 격언과 같다. 검증받지 않았다는 거죠. 속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키면 좋은 거 많지만 그게 그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와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속담은 완전 배제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무조건 그런 것처럼. 속담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 살면서 뭐 찍히면 좋은 거 그런 거. 과학이에요? 비과학이에요? 비과학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공헌의 동그라미 3번. 의사결정에 기한다. 자, 그 밑에다가 자, 왜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을 연구했죠? 인간은 어떤 상태? 밑에 쓰세요. 제한된 합리스.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다?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에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한계 보시면 특히 동그라미 2번 가치 판단 배제는 비현실적이다. 경험적 보수주의와 기득권을 옹호한다. 맞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왜? 뭐뭐 해야 한다는 연구 안 한다니까요.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은 가치 판단 요구되고 규범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동영상 3번 이중구조적 사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참 그죠.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한테 용돈 주면서 나는 행태 주자다 선언하고 자 용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됐습니다. 알았다. 바로 넘어. 그래서 뻘쭘하죠. 여러분, 이거, 아, 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잖아. 그때, 아, 눈치 챘어야죠. 아, 용돈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저도 행태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용돈지도 이렇게 받고, 어떻게 현금 결제 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행태주의.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 이거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때로는 무의식적인 행동도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도 연구하자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박수 칠 때, 마실 때 더 박수 소리가 크네.